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주 등록을 하거나 만약에 단독이었다가 공동사업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셨다가 다시 단독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을 할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들이 있냐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되는데 영업신고증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의 사장님께서 동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두분다 공동사업으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업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동업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자 사장님들의 인적사항과 지분 비율을 얼마로 할지, 그리고 출자금은 얼마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동업 개시일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계약서상에다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계약서에는 비용이나 부채에 대해서 지분 비율을 같게 하거나 다르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각자 대표님들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인 경우에 공동 명의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독으로 사업을 하셨다가 공동사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분 비율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때 이미 지분 비율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지분 비율이 나눠져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소득을 쪼개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업을 했을 때보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게 되는데 공동사업 에서 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지분 비율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하는데 특수관계인과 사장님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그러니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때 지분 비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주된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게 되니까 처음에 지분 비율을 설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사업자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을 잘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기타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영업신고증, 동업해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영업신고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동사업이었을 때는 공동으로 발급을 받으셨지만 단독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업해지계약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존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동업해지일, 그리고 만약에 포괄양수도의 대가가 있다고 하면 이것까지 반영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공동사업자 각각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단독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서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면 공동사업이 해지가 되고 사업자 등록 증에 새롭게 정정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공동사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